꺾고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표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윤효빈. 예. 국가대표를 했었고, 대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은혜의 대결이거든요. 네. 자, 이 경기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이은혜 선수는 정말 소위 말해 폼이 많이 올라왔다. 아, 네. 예,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스포츠에서. 그렇습니다. 네, 지난 대회에 비해서 뭐 불과 뭐몇 개월 차인데요. 어떤 좀 지난 이전 게임에서 좀그 어떤 고수의 면모를 보여주었거든요. 예. 또 윤여빈 선수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선수이고요. 윤효빈 선수는 참이 저희와 또 인연이 있잖아요. 네, 저의 네, 첫 예, 중계, 저의 인연이 탁구 첫 있다고 하면 중계, 예, 예, 그렇죠. 거기서 윤효빈 선수가 처음으로 실어봐서 우승을 차지했던. 예, 그렇습니다. 그때 네, 우리 박재범 캐스터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 네. 네, 예, 한 송이 꽃을 피웠다. 아, 그랬군요. 네. 네, 그럼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한 네. 송이 꽃을 피웠다. 문학적인, 시적인 표현으로 윤효빈 선수를 좀 칭찬했었죠. 제가 약간 감수성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그 뒤에 제가 한 말도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네. 그 납니다. 꽃이 만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또몇 차례 또 네. 1등을 했죠. 윤효빈 그렇습니다. 선수가. 그 뒤에도 윤효빈 선수가 계속 대회를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자, 그러면서 윤효빈 선수 앞으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선수가 됩니다. 사실 이 선수가 그렇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실어본 가장 이 선구자적인 선수였는데 실어봐서 좀 부침을 겪었잖아요. 마음고생도 많았고요. 네. 예, 처음 시도해본 그런 또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네. 예, 학교를 지나가지 않고 바로 실업으로 와서 또 시합도 뛰지도 못했고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성장하고 있는 윤효빈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이 윤효빈 선수와 맞대결을 펼치는 이은혜 선수도 참 국가대표에 대한 대표팀에 대한 갈망이 또큰 선수인데, 자, 두 선수가 또 4강에서 맞붙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정말 간절한 선수가 두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네. 그 간절함의 무게는 저울에 재보면 두 사람이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간절함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두 선수의 맞대결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윤효빈 선수는 8강에서 32강부터죠. 미래에셋증권의 유소원 선수에게 3대1 승리. 그리고 16강에서는 서효원 선수를 꺾었습니다. 3대2로 승리했는데, 이 서효원 선수가 수비 전문 선수다 보니까 랠리가 또 엄청났던. 네, 네. 그렇죠. 서효원 선수가 그 랠리를 인스타그램에 올려놓고, 너무 힘이 빠졌다, 뭐 이런 느낌의 멘트를 남기기도 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그 정도로 엄청난 모습이었고, 제가 이 윤효빈 선수에 대해서 이 경기를 하기 전에 조사를 했었을 때, 윤효빈 선수의 특성상 수비 선수에게 약하다는 평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면서 또 올라오고 있는 윤효빈 선수라고 해도 될까요? 네. 예, 뭐 그렇게 예, 말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예, 제 눈에도 보여지고 있고요. 네. 자, 이은혜 선수, 서브와 백핸드의 예리함을 가진 선수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들었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몸이 부서져라. 예, 좀 쉬어라고 말할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는 그 이은혜 선수. 예. 네, 팀 코치진들도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다. 예, 그래서 좀 정말 국가대표가 되고 좀 탑에 갈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하는 선수가 이은혜 선수입니다. 네. 자, 간절한 두 선수의 4강 두 번째 경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아. 네, 이은혜 선수가 먼저 포인트를 가져가는군요. 대한항공 소속의 이은혜. 화면 아래쪽, 화면 위쪽, 윤효빈 선수입니다. 네, 직선 코스. 예, 포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예, 좋아요. 예, 빨라요. 예, 저는 선수들의 그 공의 스피드가 어떤가에 대해서 참 이렇게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데요. 이은혜 선수가 최근에 공의 스피드가 이렇게 좋아졌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상당히 피지컬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좀 좋은 편인데 스피드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많이 예, 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라켓의 면을 조금 더 세워가지고 공을 두껍게 치고 있어요. 전지 선수도 그런 변화를 가져갔는데요. 그러면서 스피드가 좋아졌는데 이은혜 선수가 요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폼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자, 폼이 많이 올라온 선수, 그리고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윤효빈 선수의 대결. 지금도 이렇게 백핸드 탑스핀에 이어서 포핸드 탑스핀을 갔는데요. 이미 백핸드 탑스핀을 하면서 그 스피드가 선점을 했어요. 연속 공격을 하기 좋은 그런 공을 보냈죠, 이은혜 선수가. 네.
윤현빈의 서브. 자, 이은혜가 또 한 번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회전이 많은 순간적으로. 또 저기 회전이 많으면요, 공이 돌면서 가속이 좀 붙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좋은 공의 구질을 보여주고 있는 이은혜 선수입니다. 윤종빈 선수가 잘 버텨내야 될 텐데, 일단 두 점 차 앞서 있는 이은혜. 자, 이번에도 이은혜가 포인트예요. 네, 이번에 윤종빈 선수의 리시브가 그 이은혜 선수 이제 미들 쪽으로 길게 왔고요. 이은혜 선수가 백핸 탑스핀을 하면서 약간 방향이 맞지 않자 손목을 좀 꺾어가지고 백핸드 탑스핀을 했는데 공이 좀 꺾여서 커브를 그리면서 들어갔어요. 네. 자, 이번에는 리시브가 좋았던 윤효빈입니다. 네. 아주 빠르게 잘 들어왔죠. 이은혜 선수의 그 라켓이 조금 밀리는 듯한 스윙이 좀 밀리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면서 공이 네트에 걸리는 그런 좋은 리시브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포인트 뒤져 있는 윤효빈 걷어올렸는데요. 벗어납니다. 네, 윤효빈 선수의 그 푸시가 짧게 잘 들어갔어요. 네, 이은혜 선수의 좀 스윙이 좀 흔들렸죠. 임팩트 순간이 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서 공이 아웃됐습니다. 한 포인트 차가 된 두 선수의 첫 번째 게임. 윤효빈 서브 이어갑니다. 렛. 이 경기 이정금, 권미경 두 심판이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아, 빨라요. 아, 네, 이은혜가 버텨내는군요. 네, 지금 저 백핸드 탑스핀을 할 때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면서 순간적인 스윙 스피드가 좀 높아지면서 임팩트가 강하게 되고 있거든요. 네. 공의 스피드 참 좋습니다. 8강에서 삼성생명 국가대표 소속 이시훈 선수를 꺾고 올라온 이유인데요. 자, 이번에도 벗어났던 윤효빈입니다. 아, 네, 이번에 공이 좀 그 원바운드가 되면서 윤효빈 선수가 탑스핀을 할까 하다가 풀릭을 들어갔는데요. 약간 판단이 흔들리면서 범실이 나왔어요. 리플레이에 그게 그대로 잡혔습니다. 네, 잡혔죠. 살짝 넘칫하는 네. 모습. 이은혜 공격 시도 먼저 했습니다만 버텨냈던 김효빈 선수입니다. 공격을 먼저 한번 시도했거든요. 네, 현대탁구에서 저 블럭 그 받아내는 기술 참 중요한데요. 저렇게 버텨내고 받아내야 본인에게 찬스가 오죠. 6대 4. 윤효빈. 네. 자, 여기서 기가 막히게 방향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네. 손목도 좀 세워가지고요. 공에 약간 오른쪽 측면을 치는 백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저렇게 가면 각이 좀 벌어지면서 상대방 선수가 쫓아가기 어렵거든요. 좋은 백핸드 기술 나왔습니다. 한 점 차까지 쫓아가는 윤효빈 서브 계속 이어집니다. 짧게 네트 맞고 강한 공격. 자, 이은혜가 받아봤습니다만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6대6 동점.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윤효빈 선수가 강하게 하기보다는 공의 좀 측면을 치면서 각을 많이 벌리는 그런 포핸드 탑스핀이었어요. 이은혜 선수 좀 이렇게 박자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받아내지 못했죠. 자, 6대 6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브는 이은혜. 윤효빈 선수가 순간 얼음이 되었습니다. 네, 포핸드 탑스핀 약간 상회전 서브였는데요. 저 공에 좀 플릭을 하면서 본인이 좀 이렇게 제대로 좀 맞추지 못했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7대 6. 윤효빈 과감했습니다. 7대 7. 네, 이번에는 그 리시브가 좋았어요. 약간 미들 쪽으로 가면서 이은혜 선수가 백핸드 탑 스핀을 하긴 했지만 강하게 하기 어려운 코스로 들어갔거든요. 리시브 좋았고 상대의 백핸드 탑스핀이 그렇게 위력이 없자 바로 포핸드 탑스핀으로 역습하는 윤효빈 선수였습니다. 아, 이은혜가 이번엔 방향 전환. 네,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은혜 선수가 그 윤효빈 선수의 그 미드를 좀 공략하면서 6구까지. 찬스를 좀 만들어냈고요. 예. 예, 6구까지 연결이 되는 모습이
옆에 나왔네요. 마지막 순간 완전히 각도가 커졌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윤여빈 선수가 포핸드 탑스핀을 하는 순간에 이미 포핸드 사이드가 비었거든요. 네. 정확하게 공략을 해냈죠. 이번에도 깊숙한 공략 이은혜. 2점 차로 벌립니다. 네, 윤여빈 선수가 포핸드 사이드로 강하게 푸치를 했는데요. 이은혜 선수의 스윙 스피드가 좋았어요. 그 급격히 밀려 들어오는 공을 스피드도 낮추지 않고 강하게 임팩트를 했거든요. 좋은 포핸드 탑스핀이 나왔습니다. 이은혜가 계속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와, 윤여빈 두 번째입니다. 이런 장면. 네. 자, 주먹 불끈 저번은 윤효빈이었습니다. 아, 네, 저도 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의 백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네, 스트레이트로, 직선으로 저렇게 백핸드 탑스핀 하기가 쉽지 않은데 워낙 손목 좋았고요. 자, 기분 좋은 득점 한 점 차를 만드는 윤효빈. 이은혜는 네, 쫓기는 느낌? 짜릿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은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또 만들어갈지, 윤효빈은 또 동점으로 갈 수 있을지. 이은혜 서브 계속 이어집니다. 레이시였고요. 자, 첫 번째 게임부터 긴장감이 감도는 두 선수의 대결. 이은혜가 범실을 만들고 맙니다. 드래그 동점. 네, 윤효빈 선수의 회전량이 좋았습니다. 98년생 윤효빈, 95년생 이은혜. 자, 두 선수가 결승을 가기 위해 나서 있습니다. 윤효빈 네트에 걸립니다. 네, 윤효빈 선수가 지금 좀 돌아서려고 하다가 더 몸쪽으로 붙어서 리시브가 오자 백핸드 탑스핀을 하려고 했는데요. 자세가 정확하지 못한 상태에서 백핸드 탑스핀을 했기 때문에 범실이 나왔죠. 오늘 첫 번째 게임에서 두 번이나 얼음이 되고 있는 윤효빈입니다. 자, 더 이상의 얼음은 게임을 내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은혜! 이은혜! 이은혜 성공! 이은혜가 결국은 이 치열했던 첫 번째 게임 가지고 갑니다. 네, 이은혜가 선점을 했고요. 잘 버텼거든요. 윤효빈 선수가 그 버티면서 본인이 어떤 역습찬스를 노렸는데 이은혜 선수가 거기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몰아붙이면서 압박하면서 첫 게임을 가져갔어요. 네, 이은혜가 이 상대가 거칠게 또 몰아붙일 때 버텨내는 힘도 많이 늘었고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게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은혜 선수가 지금 어깨 힘이 좀 많이 빠졌고요. 스윙의 궤적도 좀 낮아졌거든요. 그러면 공이 조금 더 직선 코스로 빠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그런 공이 좋아지니까 계속해서 움직임도 선점하면서 잘 움직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게임에 스탯이 나오고 있는데 이은혜가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 모두 다 본인의 서브 턴 때 재미를 많이 보지 못했고 그리고 연속 득점도 3개 똑같이 기록했던 첫 번째 게임이었고 평균 랠리 횟수 3회 그리고 최장 랠리 횟수는 8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본인의 서비스 게임에서 재미를 못 봤던 두 선수. 자, 처음에는 이은혜 선수가 좀 앞서가다가 윤효빈 네. 선수가 중반에 좀 힘을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반에 연속 3점을 좀 잡아냈네요. 네, 그러면서 팽팽하게 가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 이은혜 선수가 웃으면서 첫 번째 게임을 가지고 옵니다. 윤효빈 선수가 얼음이 한 두 번 됐거든요. 네. 자, 그 두 번이 딱 두 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어떤 그 본인의 그 의도대로 공이 오지 않았을 때 이렇게 범실이 좀 나오는 상황이 좀 본인도 스스로 좀 어설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게임 시작하자마자 윤효빈 선수가 득점을 먼저 따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윤효빈의 서브. 윤효빈! 네, 저렇게 그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백핸드 탑스핀을 하기 어려운데요. 윤효빈 선수 워낙 그 각도를 좀 잘 잡고 있고요. 정확한 임팩트를 좀 잘하고 있습니다. 네, 강력한 그리고 완벽한 코스의 백핸드 탑스핀이 오늘 많이 나오고 있는 윤효빈입니다. 네, 저 쉬운 게 아닌데요. 아주 그 완성도 높게 백핸드 탑스핀을 해내고 있네요. 그러나 이번엔 범실. 네, 저렇게 잘하는 반면에 또 저렇게 좀 약간 의외의 범실들도 좀 하고 있는 윤효빈인데요. 네, 본인도 상당히 아쉬웠는지 네, 저럴 때 얼음이 되는 거죠. 네, 이번엔 얼음 되면서 이제 뒤쪽에 있는 네.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자, 이은혜 서브로 이어집니다. 한 점 차. 바로 공격인데요. 네. 성공합니다. 네. 윤효빈. 네,
지금 이윤혜 선수가 범실 위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서브 범실이었어요. 네. 너무 완만하게 갔고 떠서 갔고 위력도 없었죠. 완벽하게 또 그걸 반응해냈던 윤효빈이었습니다. 3대 1. 벗어났습니다. 네. 자, 백핸드 탑스핀이 잘 먹힌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예, 이은혜 선수 짧은 볼 플릭도 아주 그 경쾌해졌고요. 네, 회전량도 좀 많아 보입니다. 한 점 차 윤효빈의 서브. 아, 자 이번에도 빠른 대결이었는데. 아, 예, 그래도 좋은 공격했어요 윤효빈. 예, 들어갔으면 유리할 뻔한 만큼의 강력한 백핸드였는데요. 살짝 아쉽게 아깝게 좀 벗어나고 말았네요. 3대 3 동점 두 번째 게임도. 초반부터 팽팽하게 이어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네, 이은혜가 지금 뭐 그냥 보내는 공이 없어요. 회전량을 좀 더 주면서 상대의 범실을 유도해내고 있네요. 자, 이번에도 상대 범실을 또 유도해냈습니다. 네, 훅서브, 백스핀이 들어가는 훅서브였죠. 네, 네트에 걸리면서 서브 득점. 이은혜 다시 한 점 앞서고 있는데요. 4대 3. 아 바로 공격이에요. 빨라요. 네. 네. 이것도 상당히 많이 빨라졌는데요, 이은혜가. 아, 네. 전지 선수가 백핸 탑 스핀 할 때에 그 보여주는 그 몸의 모습하고 흡사한데요. 지면을 차면서 스윙의 스피드를 늘리고 있거든요. 아 이번엔 윤효빈 선수의 서브가 또 좋았네요. 서브 득점 윤효빈. 네, 윤효빈 선수도 좀 서브 할 때 회전을 좀 강력하게 넣고 있어요. 서브에서부터 두 선수가 상당히 또 힘을 불어넣고 있는데. 네, 저희 선수들이 서브 연습 참 많이 할 겁니다. 네, 이번에도 서브 득점 연속이에요. 네, 윤효빈 연속 두 개 서브 득점으로 동점을 만듭니다. 네, 지금 공의 그 오른쪽을 파고 들어가는 상회전 탑스핀 서브 훅 서브였는데요. 저게 상회전이 걸리면요, 순간적으로 바운드가 되면서 맞으면 상대 코트에 맞으면서 바운드가 높게 돼요. 아, 그럴 그렇군요. 때 라켓에 제대로 맞추지 못하죠. 와, 윤효빈 간파했어요. 네. 상회전인 거 알았고 바로 스매시 플릭. 일터면 그대로 잡혔습니다. 네, 힘을 빼고 있다가 맞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높이면서 공을 강하게 타고 했죠. 윤효빈이 이제 앞서갑니다. 이은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이은혜 서브 짧게. 이은혜 백핸드. 네. 성공합니다. 역시 네. 네, 이은혜 선수가 그 랠리되는 상황에서 공을 좀 두껍게 치면서 공을 자꾸 이렇게 앞으로 쏟아내고 있어요. 그 일본의 하리모토라는 선수가 저런 공격을 좀 잘하는데요. 네. 중국의 판젠동 선수도 그렇고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면을 두껍게 해가지고 공을 앞으로 쏟아내는 백핸드를 하고 있는데 스피드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자, 백 대 백. 네. 자 이번에는 이은혜의 백이 더 힘이 있었고 위력이 있었습니다. 네, 이은혜 선수가 좀 점점 달라진 건데요. 예전에는 그냥 스핀을 주려고 스윙의 궤적을 좀 위로 올리면서 스핀을 줬는데 스윙의 궤적을 앞으로 면을 두껍게 해서 앞으로 쏟아내면서 스피드를 늘리고 있는데 한층 진일보한 그런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몇 개월 사이에 많이 달라져 있고. 달라졌어요. 네. 사실 그 달라졌다는 건 그 전부터 계속 쌓아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스핀 위주의 연결 위주의 탁구를 가지고는 어떤 벽을 넘어설 수 없겠다. 위험해도 좀 더 공을 강하게 치면서 스피드를 늘리는 상대를 압박하는 탑법을 해야 되겠다라고 변화를 준 것이죠. 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완성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대회에 잘 통하고 있는 이은혜. 자, 지금도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빠르죠. 자, 이은혜 빠르고 두껍고 강하게 공을 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석점차. 네, 제가 좋아하고 저희 청소년 선수들에게 많이 주문하는 탑법인데요. 좀 저런 식으로 이제 공을 쳐야 됩니다. 네. 세계 지금 탑을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탁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있습니다. 네, 이제 회전 가지고는 회전과 박자 가지고는 이제 한계에 왔어요.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엔 윤효빈 선수가 빠르게 해결을 지었습니다. 상대 서브의 허점을 찔러냈던 윤효빈. 두 점 차 9대 7. 두 포인트 이은혜가 두 번째 게임도 앞서 있습니다만 아직 두 번째 게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 서브 득점 윤효빈. 네. 윤효빈 선수 서브 회전량 많아요. 이은혜 선수가 그 회전량을 알고 가벼운 플릭, 가벼운 포핸드 플릭으로 가볍게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웃되고 말았죠. 그만큼 서브의 회전량이 많다는 반증입니다. 한점 차까지 또 추격하고 있는 윤효빈. 하회전. 아, 성공이에요. 네, 한 번은 상회전, 한 번은 하회전인데 네. 저게 동작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똑같은 동작에서 상회전과 하회전을 순간적으로 이제 변화를 주는데 이은혜 선수가 두번다 당하고 말았어요. 마치 야구에서 직구 던질 때와 변화구 던질 때 자세가 똑같은 것처럼. 네, 자, 윤효빈 선수가 상회전, 하회전. 자, 똑같은 모습으로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조금의 랠리가 있었습니다만. 네, 이번에는 그렇게 강한 공은 아니었는데 빈 코스. 윤효빈 선수의 그 미들 공략이 주요했습니다. 이은혜 선수. 네. 이은혜가 두 번째 게임도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 포인트 이은혜. 아, 네트를 넘기지 못했어요. 네, 생각이 좀 많았나요? 듀스가 됩니다. 네. 이은혜로서는 좀 아쉬운 포인트고요. 윤효빈에게는 행운의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효빈에게 기회가 될수 있을지 듀스로 두 번째 게임 접어듭니다. 윤효빈 성공합니다. 네. 자, 서로 약간의 탐색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짧게 짧게 하면서 상대의 이제 공격을 안 주려고 짧게 짧게 했는데 이은혜 선수의 그 짧은 네트 플레이가 약간 길게 흘러갔고요. 윤효빈 선수가 저거를 무리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그냥 넘겼거든요. 스핀도 아니고 탑 스핀도 아니고 어떻게 가볍게 그냥 넘기는 공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네. 주요했어요. 이은혜의 리듬을 뺏어버리고 안전하게. 말았습니다. 그렇죠. 네. 게임 포인트 윤효빈! 그러나! 해마다 치는 이은혜입니다! 다시 듀스! 11대 11! 윤효빈 선수의 포핸드 탑스핀이 들어갈 때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면서 이은혜 선수의 그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블럭을 했거든요. 네. 이은혜 선수 그런데 라켓의 각을 잘 맞추면서 그거를 성공을 해내네요. 어려운 공이 들어갔고요. 윤효빈 선수는 본인의 득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끝내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자, 그러나 이번. 자, 윤효빈 선수의 서브. 공격으로 연결해봤던 이은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막판에 윤효빈 선수의 서브 득점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윤효빈 선수 서브 회전량이 많아요. 다시 윤효빈 게임 포인트. 자, 이 경기 어떻게 이어질까요? 자, 두 번째 게임 듀스 그리고 윤효빈의 게임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아하, 네트 맞으면서 이은혜가 타이밍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게임 듀스 접전 끝에 13대 11로 윤효빈이 가지고 옵니다. 게임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 네, 윤효빈 선수 마지막 포인트에서 이은혜 선수의 그 강하게 앞바퀴 들어오는 백핸드 탑스핀을 잘 블럭을 해냈고요. 그게 네트에 맞으면서 뭐 행운처럼 득점은 했지만 그 압박을 잘 견뎌낸 게두 게임을 두 번째 게임을 가져가는 승부처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게임 리뷰해보죠. 이은혜 선수가 서브를 상대 우측, 상대의 포핸드 사이드 쪽으로 계속해서 축구를 했었고, 득점은 반대로 네, 득점을 많이 반대로. 네, 했네요. 그렇습니다. 좌측이 맞네요. 네. 자, 그렇지만 두 번째 게임은 윤효빈 선수가 가지고 왔습니다. 윤효빈 선수의 공격 위치 점유율. 자, 네, 두 중앙 번째. 공격이 많았고요. 네. 그리고 공격 위치와 그리고 서브의 방향. 서브도 역시 중앙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인트가 또 어디서 많이 났는지 궁금한데요. 자, 그 장면도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중앙에서 득점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자, 그리고 최고 속도도 55.6km. 자, 스피드도 한번 보여줬던 윤효빈 선수입니다. 자, 두 선수가 1대 1이 됐고 게임 스코어. 그리고 이 게임 안에서도 상당히 접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절한 두 선수 결승행을 노리고 있고 또 이번 대회는 명예와 함께 또 상금도 풍성하기 때문에 더 동기부여가 되는 선수들입니다. 세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아, 못 넘겼어요, 이은혜가. 네, 이번에는 코 미들 쪽에 빠르게 오는 윤효빈의 푸시 리시브였는데요. 아주 잘 들어갔죠. 낮고 빠르게, 길게 잘 들어간 리시브였습니다. 아, 윤효빈.
벗어났습니다. 윤혜빈이 네. 허리 찔렀는데 나가고 말았어요. 살짝 벗어났죠. 네. 자, 이은혜 서비스 게임에서 한 점씩 주고받습니다. 이제 윤효빈의 세 번째 게임 서브가 이어지겠습니다. 와, 백핸드 탑스핀. 네, 그 윤효빈 선수 그 백핸드 탑스핀 할 때요, 네, 저렇게 푸시성 공을 백핸드 탑스핀을 할 때 그 제가 흔히 쓰는 말인데 이렇게 채찍이 돌아가는 원리, 아주 유려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돌아가는 저런 스윙의 궤적 참 좋습니다. 네. 임팩트도 아주 정확하고요. 오늘 백핸드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번엔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은혜의 득점입니다. 자, 역시 세 번째 게임도 같이 하나씩 하나씩 주거니 받거니 팽팽하게 나서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네, 이은혜 선수 예, 직선으로 백핸드 잘했고요. 윤효빈 선수 저 공을 좀 스윙 스피드를 높이면서 좀 반응 속도를 높이면서 좀 강하게 카운터 탑스핀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 이은혜가 타이밍을 완전히 뺏겼네요. 네, 이은혜 판단 미스죠. 네. 길게 나올 줄 알았는데 투바운드에 가까운 그런 공이었는데요. 판단 미스였어요. 윤효빈이 한 포인트 다시 앞서고 있습니다. 엘린데요. 네. 자, 그러나 이번엔 이은혜가 버텨내면서 동점을 다시 만듭니다. 네, 이은혜 선수가 집요하게 미들로 계속 압박하면서 들어갔는데요. 결국은 득점을 해내네요. 에, 공의 스피드 좋았고요. 이 공을 그 버티는 윤효빈 선수의 모습도 참 좋았습니다. 그냥 대지 않고 계속해서 맞받아 걸려고 했거든요. 네, 저런 동작 좋아요. 네, 서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플레이를 펼쳐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윤효빈, 이은혜. 네, 그렇죠. 직원이 박건입니다, 정말. 네, 그렇게 윤효빈 선수 그 포핸드에 왔을 때에도요. 그 디펜스를 그냥 느리게 하지 말고 좀 반응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요. 카운터 탑스핀에 가까운 그런 디펜스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세 번째 게임 다시 한 점 차. 짧게. 자, 그 다음에 길게. 이번에 백핸드가 나갔습니다. 자, 오늘 백핸드 탑스핀이 좋았던 윤효빈이었는데 네. 이번에 또 나가고 말았네요. 네, 그 이전에 이은혜 선수가 스피드를 내기 어려운 코스로 공이 왔거든요. 그거를 무리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회전량을 많이 늘리면서 상대의 범실을 유도해냈는데요. 좋은 판단이라고 여겨집니다. 4대 4. 네, 이은혜 선수가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 좀 네. 보이는데요. 이번엔 좀 찬스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힘이 들어갔나요?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이전에 좀 경쾌하고 가벼웠던 포핸드 탑스핀 폼이 아니라 약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흔들리는, 약간 밀리는 그런 폼을 스윙을 보여줬거든요. 자, 이은혜가 다시 폼을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어허, 윤효빈의 날카로운 네. 모습! 자, 포인트 가져가는 윤효빈! 네, 윤효빈 두 점 차! 네, 영리해요. 그렇게 푸시가 들어갈 때는 박자를 좀 빠르게 하면서 맞는 순간에 스윙 속도를 높이면서 급격하게 푸시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들어가면 상대의 공격이 좀 밀려서 들어올 수밖에 없죠. 네. 윤효빈 어렵게 받았고요. 이은혜도 버티고 있습니다. 두 선수 랠리. 이은혜, 윤효빈. 네. 결국 잘 봤어요. 예, 네트를 넘기지 못했군요. 엄청난 움직임이 많았던 그런 랠리였는데. 예, 두 선수 다 좋았어요. 네? 예, 서로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수비를 하는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예, 적극적으로 예, 몸놀림과 스윙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랠리를 보여줬던 두 선수. 그러나 포인트는 이은혜가 가지고 갑니다. 이은혜!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다시 두 점 차. 윤효빈 선수 저렇게 푸시를 가지고 상대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도 아주 좋은 기술인데요. 중국 선수들이 저런 푸시를 잘해요. 저 푸시를 가지고 상대의 범실을 유도해낼 만큼 아주 낮고 빠르고 길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두 점을 다시 두 점 차를 벌려놓은 윤효빈. 이은혜는 쫓아가야 되는 상황. 어허! 이은혜 서브 범실이에요. 자, 석점 차가 네. 됩니다. 네, 윤효빈 선수는 이제 본인의 페이스를 좀 가져가고 있고요.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은혜 선수 좀 체력적으로 살짝 좀 지쳐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조금 흔들리는 모습. 그러나 이번에는 서브가 좋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윤유빈 선수의 리시브가 불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뭐 순간적으로 좀 보여지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 긴장감 때문에 네. 약간 좀 몸이 좀 흔들리는 좀 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이은혜 선수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첫 번째 게임만큼은 아니에요. 이런 거거든요. 지금도 뭔가 좀 깔끔하고 깨끗하고 경쾌하고 힘 있는 스윙이 나오지 못했어요. 지금도 뜬공 완전한 찬스였는데 범실이 나왔는데요. 약간 중심도 좀 무너지고 중심이 무너지다 보니까 스윙도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석점 차가 됐습니다. 자, 윤효빈 강한 공격 성공합니다. 10대 6 게임 포인트 윤효빈. 네, 아주 파워풀한 포핸드 탑스핀. 네. 예. 지금 선수들의 지금 분위기가 윤효빈은 지금 상승세, 그리고 이은혜는 약간 좀 하락세인데 이은혜 선수가 바로 좀 극복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이은혜 선수가 압박하고 윤효빈 선수가 그거를 이렇게 견디는 모습일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윤효빈 선수가 더 압박을 하고 더 강한 공을 치고 있고 이은혜 선수가 살짝 흔들리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그러면서 세 번째 게임 11대 6으로 윤효빈 선수가 따내면서 게임 스코어 2대 1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은혜 선수 지금 벤치로 걸어올 때도 좀 천천히 힘겹게 걸어오는 모습이 있는데요. 네. 체력적인 부담일 수도 있고요. 심리적인 부담일 수도 있겠는데 본인의 좀 페이스를 찾아서 좋은 경기를 펼쳐주기를 바라고요. 네, 윤효빈 선수는 지금 이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간다면 계속해서 이 게임을 따내면서 결승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네 번째 게임은 어떻게 될지 세 번째 게임 리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섯 포인트 최대 점수 격차고요. 이은혜 선수는 서브에서 재미를 좀 못 봤고 윤효빈 선수는 그래도 서브 두 개 맞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연속 득점이 많이 없었던 두 선수의 이번 게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브시 실점이 많으면 질 확률이 많죠. 네, 같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렇죠. 한쪽이 좀 차이가 나버리면 확실히 서브에서 득점을 많이 낸 선수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팽팽했던 초반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전세가 좀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반 이후에 윤효빈 선수가 조금 더 이렇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네, 이은혜 선수 입장에서는 좀 멘탈을 좀 부여잡고 네, 좀 살짝 이전 경기에 비해서 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은혜 선수는 다시 한번 본인의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려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갔습니다. 좀 힘겨워 보여요. 물론 윤효빈 선수가 저기 푸시가 들어갈 때 강력하게 공을 보내면서 그 좋은 푸시를 하고 있는데 저 정도는 이은혜 선수가 가볍게 걷어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힘겹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나갔습니다. 네. 자, 뭔가 어제 이시훈 선수와의 경기도 저희가 중계했었을 때 그때 그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오늘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게임 좋았던 모습 그 모습도 지금은 아닌 이은혜 선수입니다. 자, 0대 2 뒤져 있는 이은혜. 네, 아, 또 이번에 네트마크 또 나갑니다. 계속 범실이 나오고 있죠. 네. 자, 네 번째 게임 시작하자마자 연속 석점을 실점하고 있는 이유네. 네, 저렇게 체력적인 부담이나 심적인 부담이 왔을 때 호흡도 좀 흐트러지고요. 호흡이 흐트러지면 임팩트 순간에 힘을 최대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자, 윤효빈 네트 걸립니다. 코스를 한번 바꿔봤는데 모처럼 이은혜가 잘 받았습니다. 네, 지금은 이은혜 선수가 원래 가졌던 모습 포핸드 탑스핀이 나왔고요. 포핸드 탑스핀이 성공하면서 이렇게 좀 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면서 네 번째 이은혜 네 번째 게임에서 이은혜 선수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윤효빈 이은혜 자 네트 맞고 체스볼. 아, 네. 자, 네트 맞고 이게 또 테이블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효빈 선수 그래도 어려운 공이 몇 번 왔는데 그거를 계속 살려내는 모습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방향이 굴절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은혜 선수가 또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네트 어셈블리 쪽 약간 좀 둔탁한 쪽에 맞아서 많이 튀기도 했었고요. 네, 저기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저것도 범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말 떨어지기 무섭게 또 리시브가 좋지 못했던 이은혜.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이은혜 선수에게 상승계를 사다가 상승계가 꺾인 그 찰나가 윤효빈 선수의 그 서브에 대한 리시브 범실이 나오면서부터 이거든요. 네. 백핸드. 지금은 네, 좋은 게 나왔어요. 네. 받지 못했고 이은혜의 득점. 네, 지금은 좀 몸에 힘이 빠졌고 경쾌했고 임팩트 좋았고요. 스윙의 스피드도 좋았죠. 이게 이제 이은혜 선수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 좋은 모습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이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 차. 백핸드. 자,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은혜 동점을 만듭니다. 네, 다시 좀 또 나오고 있네요. 네. 경기 안에서 굴곡이 참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굴곡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이 최상위 선수와 그 다음 선수를 또 구분짓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네, 윤효빈 선수의 백핸드 탑스핀 참 좋았는데요. 그거를 멋있게 받아내는 이은혜 선수의 모습도 참 좋았죠. 자, 그러나 이번에 역시 서브. 서브가 좋아요. 이 서브에 흔들리면서 이은혜 선수가 밸런스를 좀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훅 서브가 한 번은 깎이고 한 번은 또 그 백회전 한 번은 또 탑 스핀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할 분간을 못 해내고 있어요. 네. 아, 이번에도 네트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저렇게 리시브에 부담을 갖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플레이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를 잘 살려가는 윤효빈이고요. 네. 이런 위기를 좀 맞이하고 있는 이은혜 선수의 모습입니다. 아, 그러나 이번엔 윤효빈이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벗어났습니다. 백회전이 거의 걸리지 않는 서브에 길게 사이드로 좀 밀려나갔는데요. 윤효빈 선수의 그 백핸드 탑스핀이 살짝 임팩트 지점이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사이드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 점 차. 네, 똑같은 서브고요. 이은혜 공격 벗어납니다. 흔들려요. 네, 나가고 말았어요. 살짝 공이 떴던 것 같은데 이은혜가 찬스볼이라 생각하고 강하게. 네, 찬스볼이었고요. 좀 네. 미들로 오고 몸쪽으로 붙긴 했지만 저렇게 포인트 탑스핀을 할 때 이은혜 선수의 어깨가 들리지 않았었거든요. 이번에는 어깨가 살짝 들리는 모습이 보였고 그러자 바로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윤효빈. 윤효빈 선수가 액션이 많네요. 얼음도 됐다가 네. 두 손도 벌려봤다가 본인의 실수에 대한 확실한 네, 확인이 되고 있는 윤효빈입니다. 네, 뭐 스윙 임팩트에 힘있게 잘 들어갔는데요. 윤효빈 선수 공이 좀 정확하게 완벽하게 100% 잘 맞지 않았어요. 자, 그렇지만 윤효빈 선수가 앞선 경기들에서 네. 3대2 어렵게 올라왔거든요. 자, 그 위기의 순간들 본인이 잘 이겨냈던 이번 대회 윤효빈. 지금은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7대7. 세 번째 게임 약간 점수가 벌어졌다가 네 번째 게임 다시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와, 이은혜. 네, 이번에 어깨 안 들렸어요. 모처럼 좋은 공격.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네, 약간의 하이토스 포핸 서비스를 한 다음에 상대의 리시브가 그렇게 위력이 없자 바로 돌아서가지고 포핸 탑스핀을 했는데 이번에도 어깨가 좀 살짝 들렸으면 아웃됐을 텐데요. 정확한 궤적을 그리면서 좋은 스윙이 나오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모처럼 이은혜가 앞서갑니다. 한 점 리드 이은혜. 윤효빈 커트. 다시 이은혜. 네. 자, 이번엔 이은혜가 공격 시원하게 성공하고 또 포효도 한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효빈 선수의 그 백핸드 탑스핀이 좀 이렇게 슬로우로 갔지만 회전이 많이 걸렸고요. 공이 약간 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를 포핸드 탑스핀으로 거는 게 힘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웃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되면서 득점을 하자 포효하는 이은혜였어요. 네. 와, 그리고 그 포효가 계속 이어집니다. 게임 포인트 이은혜. 자, 직전의 포인트, 포효했을 때 그 포인트가 이은혜 본인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윤효빈 선수의 백핸드 탑스핀이 급격하게 오자 약간 점프를 하면서 했는데요. 흔들리지 않고 잘했어요. 네. 네, 그러나 이번에는 네트 맞고 벗어났고요. 윤효빈이 한 점을 따라 붙습니다.
게임 포인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10대 8. 네, 윤재빈 선수 저렇게 스트레이트로 공을 보낼 때 아, 공을 정말 잘 맞추네요. 예, 네. 좀 정확하게 맞추고 그 스트레이트로 보낼 때는 몸의 방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흔들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맞추면서 공의 스피드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좋은 스트레이트 공격입니다. 이은혜 게임 포인트 이어집니다. 백핸드 이은혜 윤주빈 잘 버텼어요. 야, 서로 버티기였는데 윤주빈 확실하게 이번엔 또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한 점 차가 됩니다. 네, 윤효빈 멋있는 카운터 탑스핀이 나왔는데요. 네. 아, 좋아요. 자, 이번에는 대한항공 쪽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당해석 코치 그리고 이은혜 선수가 또 이야기를 주고 받겠습니다. 네, 이은혜 선수는 지금 뭘 하나 먹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좀 체력이 네. 소위 말해 좀 당이 좀 떨어지나요? 네. 체력에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워낙 정신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하나하나 호흡 고르면서 해내가고 있는데요. 정말 여기서 탁구가 또 땀도 많이 나기도 하지만 저 순간 집중하는 강도가 또 엄청난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제 화면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바나나도 좀 먹고 있어요. 네. 이은혜 선수가. 자, 그만큼 다시 한번 에너지를 내고 싶은 이유네. 또 그걸 또 잘 알고 있는 대한항공의 벤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준비했다가 네, 참 궁금하네요. 벤치에서 어떤 작전 지시, 네. 어떤 걸 좀 주문했을지, 어떤 걸 좀 서로 협의하고 테이블에 들어가는지 궁금한데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효빈 선수는 또 쉽게 내주지 않고 또 한 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듀스로 가느냐 아니면 네 번째 게임이 끝나느냐. 자, 이 한 포인트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이은혜 서브로 이어집니다. 윤효빈 벗어납니다. 듀스로 갑니다. 10대 10. 네, 약간 상회전 짧은 훅 서브였는데요. 포사이드로 가는. 네, 조금 더 회전이 들어가든지 조금 더 사이드로 빠졌어야 되는데 윤호빈 선수가 회전을 탑스핀을 주기에 좋은 서브 정도였기 때문에 3구에서 범실이 나오고 말았죠. 10대 10 듀스. 이은혜 흔들려요. 빗맛도 말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치기 좋은 공이 왔거든요. 이미 자리도 좀 잡았고 미들에 좀 뜨는 푸시였는데 강력한 포핸드 탑스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좀 빗맞고 말았어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윤효빈이 네 번째 게임 포인트에 올라섭니다. 자, 이은혜의 위기인데요. 렛입니다. 자, 이번에는 넘어가지 않을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핸드 사이드 스핀 서브인데요. 이은혜 서브. 길게 갔네요. 네, 받아내고 있는 윤효빈. 이은혜도 계속 공격 이어갑니다. 버텨내네요. 윤효빈. 와. 윤효빈의 역전 드라마. 네 번째 게임 가져가면서 내리 세 게임을 따냅니다. 네, 이은혜 선수가 좀 빠른 박자로 코스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압박을 했거든요. 윤효빈 선수 그걸 잘 버텨냈고요. 아쉬운 거는 이은혜 선수가 저렇게 압박에 들어갈 때 소리가 경쾌한 소리, 강한 소리가 나는데 이번엔 그 소리가 좀 들리지 않았어요. 그 말은 좀 강력한 백핸드 탑스핀을 좀 날리지 못했다는 거죠. 자, 정말 중요했던 네 번째 게임 윤효빈 선수가 따냈습니다. 이은혜 선수의 공격 위치, 공격 점유율, 공격 방향까지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서브 위치 상대의 백사이드 쪽을 많이 또 공략을 했는데 백핸드 네, 사이드 쪽을. 네, 그렇죠. 백핸드 사이드 쪽으로 많이 갔네요. 자, 득점은 오히려 상대의 포핸드 사이드 쪽. 네. 50%. 예, 득점 최고 속도가 78.4km까지 측정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윤효빈 선수는 중앙 공격 그리고 상대의 포핸드 사이드 쪽으로 많이 공략을 했는데 자, 좌측보다는 백핸드 사이드보다는 포핸드 사이드 쪽으로 또 서브도 그쪽으로 많이 넣었던 윤효빈 선수였습니다. 네, 우측이 55에 육박하네요. 네. 그러나 득점은 좌우측 번갈아가며 골고루 득점을 해냈던 윤효빈 선수의 네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자, 게임 스코어 3대1 이렇게 되면 윤효빈이 좀 더 유리해진 상황인데. 네, 팽팽하게 가는데 마지막에 윤효빈 선수의 조금 집중력이 조금 더 엿보이는 그런 경기 양상입니다. 자, 이은혜는 마지막 게임 위기인데 첫 번째 포인트는 이은혜가 먼저 따냅니다. 네, 이은혜 지금 좀 지쳐있는 것 같지만 저렇게 뛰면서 스스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스스로 독려해서 그걸 또 넘어서는 모습을 또 이은혜 선수가 보여주길. 네, 또 저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네. 그런 모습도 필요한데요. 아. 나갔어요. 네. 네. 김효빈은 참 이 어려운 고비들을 오늘 잘 넘어가는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은혜 선수 지금 백핸드 탑스핀을 할 때 몸 중심을 좀 이동했지만 정확한 이동이 좀 되지 않, 약간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탁구가 이렇게 예민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공이 좀 안 들어가줘요. 잘 네. 들어가주질 않습니다. 자, 이은혜가 이번에는 상대를 살짝 속이면서 잘 찔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혜 득점. 다섯 번째 게임 초반입니다. 게임 스코어는 3대1로 윤효빈 선수가 앞서 있는 상황. 이은혜는 반드시 또 이번 게임도 따내야 되고 그 다음 게임도 따내야 승부를 걸어볼 수 있습니다. 이은혜! 아. 강한 탑스핀 성공해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은혜 선수가 그 전에 백핸드를 할 때요. 코스가 워낙 좋았죠. 이은혜의 탑스핀 시원한 공격. 3대1. 그리고 서브도 이은혜의 차례입니다. 이은혜 서브. 아, 윤효빈 바로 빠르게 네. 시작. 그러나 이은혜가 버텨냈습니다. 네, 윤효빈 선수 거의 본인이 낼 수 있는 파워를 다 내는 백핸드 탑스핀 리시브였는데요. 네. 이은혜 선수 그거를 쫓아가면서 받아내면서 코스까지 직선으로 좋은 블럭이 나왔어요. 세 포인트 차이. 이은혜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아, 그러나 못 쫓아가요. 네, 이번엔 못 쫓아갑니다. 네, 윤효빈 선수가 뭐 이렇게 잘 몰기도 했지만 네. 이은혜 선수가 네, 저 정도 좀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약간 흔들리는 모습 한 번 더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윤효빈 선수는 상대 좌측 우측으로 계속해서 모는 상대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게끔 하는 그런 네. 방향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봤는데 네트 맞고 벗어났습니다. 약간 이은혜 선수 체력이 좀 떨어져 있다는 걸 느끼나요? 네. 방향 조절을 많이 하고 있는 윤효빈입니다. 예, 간파했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파워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스피드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코스 별로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좋아하는 코스를 노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본인만 알겠죠? 네,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윤효빈의 서브. 좋아요. 자, 네, 윤혜. 이번 소리 좋았죠? 아, 정말 정확한 임팩트가 나왔죠. 네.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은혜 선수의 플레이고 타법인데요.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릴수록 이은혜 선수가 더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네 포인트 앞서 있는 이은혜. 이은혜! 아, 성공합니다. 자, 네. 이번에 거의 뭐 카운터 어택이었는데 네. 유료비 선수가 또 받았어요. 아, 네. 길을 지키고 있었고요. 네. 길을 지키고 있었지만 워낙 빠른 스매시 플릭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라켓 중앙에 맞추지 못했죠, 윤효빈 선수가. 예, 강했던 스매시 공격 이은혜였습니다. 와, 아, 소리 좋아요, 윤효빈. 네, 백스윙을 한 이후에 맞는 순간에 공을 두껍게 치거든요. 거의 때리다시피 두껍게 쳐서 스피드를 늘리고. 득점을 해내는 윤효빈 선수의 백핸드 탑스핀 좋았습니다. 네, 그 소리만큼이나 경쾌했고 강력했던 윤효빈 한 점만 후회합니다. 그럼 넉점 뒤져 있는 윤효빈입니다. 아, 자, 네, 이은혜 잘 견뎠죠. 자, 이은혜가 조금 처지는 느낌이 세 번째 게임, 네 번째 게임 있었는데 예, 다시 좀 더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포인트 차 앞서 있는 이은혜 떴어요. 아, 뛰면 여지 없군요. 네. 아, 이번에는 좀 이제 판단이 느렸죠. 미들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백핸드 사이드에 흐르는 그런 서브였는데 판단이 느리면서 정확한 리시브가 되지 않았고 공이 뜨고 말았습니다. 8대 4.
그러나 넷포인트 이은혜가 여전히 앞서 있는 다섯 번째 게임입니다. 인접이 받았고요. 바로 날카롭습니다. 네. 미시브부터 날카로웠어요. 네, 이번에 백회전이 없는 서브라는 걸 간파를 했고요. 그러자 푸시로 들어가다가 스핀이 없는 거를 알고 플릭으로 들어갔거든요. 스매시 플릭에 가까운 빠르고 강력한 좋은 리시브가 나왔습니다. 서서히 윤효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벗어났어요. 네, 벗어났어요. 네. 임팩트가 좀 길었죠. 상회전 서브였는데요. 그럼 상회전 서브를 받을 때 임팩트가 길면 저렇게 아웃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은혜 입장에서는 다행인 상황. 상대가 추격해오고 있었는데 한 점을 다시 벌렸습니다. 이은혜, 윤효빈, 이은혜. 네. 아, 윤효빈. 자, 두 선수가 강하게 맞붙어 봤는데 윤효빈 선수가 이번엔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승점 차. 네, 랠리가 되는 상황에서 윤효빈 선수의 그 회전 양이 이은혜 선수에게 좀 부담을 주고 있었고요. 결국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윤효빈 선수였죠. 석점 차 점수를 더 좁힐 수 있을까요? 달라요. 날카로워요. 윤효빈 엄청난 공격이었습니다. 네. 와, 날카롭네요. 네, 윤효빈 선수가 그 포핸드 탑스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공이 좀 낮게 들어왔어요. 그러자 주저앉으면서 상대 빈 곳인 직선을 노려봤는데요. 제대로 맞았죠. 네. 거의 뭐 사이드라인 근처에 맞고. 네. 네, 저런 몸 놀림, 저런 기술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이은혜도. 네, 이은혜도 이번에 좋은 강한 공은 아니었지만 몸 중심 이동을 하면서 좀 상대를 속이는 포핸드 탑스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포인트 이은혜입니다. 첫 번째 게임을 따낸 이후에 내일 세 게임을 내줬던 이은혜인데요. 자, 이 게임은 이은혜 입장에서 반드시 따내야 됩니다. 떴어요. 자, 윤효빈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은혜가 다섯 번째 게임 따냅니다. 게임 스코어 2-3 한 게임 차로 다시 좁혀드는 두 선수입니다. 네, 이은혜가 또 조금 살아났고요. 또 이제 경기의 양상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하기 어려워진 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세븐 게임제이기 때문에 자 여섯 번째 게임으로 또 이어지겠습니다. 11-7이었고요. 최대 점수 차 이은혜 선수가 다섯 점 차로 앞섰던 장면이 있었고 계속해서 리드를 지켜왔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 득점 마진 윤효빈 선수는 조금 안 좋았고 이은혜 선수는 제로. 그러니까 뭐 일단은 반타작은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윤효빈 선수가 조금 더 손해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서브를 가지고 있을 때 이은혜 선수는 득점과 실점이 균등하게 이루어졌네요. 자, 윤효빈 선수는 두 점을 좀 손해를 봤고. 네, 본인의 서브 시에 득점이 실점보다 실점이 더 많습니다. 이 점이. 네. 최대 연속 득점 이은혜는 세 득점을 연속으로, 윤효빈 선수는 두 점만 연속으로 득점을 했었고요. 평균 랠리 횟수 3번, 그리고 최장 랠리 횟수는 7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 이은혜 선수가 11-9로 따냈고 이때는 몸이 상당히 가벼웠는데 두 번째 게임 윤효빈 선수에게 내주면서 조금씩 흔들리더니 세 번째 게임은 좀 많이 무너졌고 네 번째 게임 다시 마지막에 살아났고 다섯 번째 게임을 따내는 이은혜 선수. 게임 스코어 2-3입니다. 여전히 한 게임 앞서 있는 윤효빈의 서브로 여섯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네. 네, 윤효빈 선수 그 서브의 작전을 가지고 갔거든요. 상대 백핸드 사이드 깊숙이 흐르는 서브를 넣고 본인이 어떤 그 선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은혜 선수의 리시브의 속도가 좋았어요. 코스도 좋았고요. 여섯 번째 게임 먼저 득점을 하고 있는 이은혜인데요. 네. 윤효빈 못 받았어요. 엣지가 되면서 약간 좀 많이 튀었나요? 네. 윤효빈 선수가 이은혜 선수의 그 포핸드 사이드를 노리고 했고요. 이은혜 선수가 그 공을 강하게 치지 못하고 약간 멈칫하면서 스윙 속도가 빠르지 않고 공이 좀 회전이 됐거든요. 그 박자를 윤효빈 선수가 맞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그러면서 본인 서비스 게임에서 포인트를 모두 다 내줬던 윤효빈입니다. 이은혜 빨랐어요. 이은혜 이번에는 정말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스피드 나왔죠. 네, 3-0 여섯 번째 게임 내리 세 득점을 따내고 있는 이은혜입니다. 네, 본인의 최상 컨디션
때의 그런 스윙 스피드는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태에서도 저 정도 스피드를 낼수 있다는 거는 좀 칭찬해 줄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은혜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올라와서 또 이번 게임도 석점 앞서 있습니다. 네, 지금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은혜 선수고요. 네. 윤효빈 선수도 그에 못지않게 좋은 경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팅 네, 걸립니다. 나오죠. 네. 자, 내리 넉점이에요. 백핸드 탑 스핀을 하고 바로 또 압박하죠. 윤효빈 선수가 백핸드 탑 스핀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효빈! 좋았어요. 날카롭고 빠른 대각 공격 통했습니다.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이은혜 선수가 좀 짧은 걸 기다리다가 스위치하면서 좀그 포핸드 탑스핀을 했는데 그공 자체가 좀 위력이 없자 윤유미 선수 바로 돌아서서 대각선 포핸드 탑스핀 멋있게 성공을 했죠. 그리고 서브 역시 또 서브 득점. 득점! 윤효빈! 윤유빈 오늘 서브 득점 많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서브 득점 이후에 이은혜 선수를 좀 많이 흔들어 놓고 네. 있고 연속 득점을 또 많이 했던 윤효빈이었습니다. 네, 아주 훅 서브를 넣을 때 깊숙이 파고 들어가네요, 순간적으로. 회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 서브에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은혜 서브였고요. 윤효빈 바로 공격이었습니다. 한점 차. 정말 두 선수 한치 양보 없고요. 막상막하의 대결이 또 이어집니다. 윤효빈 선수가 내리 세 게임을 따를 때만 해도 이대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두 선수가 이렇게 랠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진 않아요. 네. 초반 집중력이 서로에게 중요하겠네요. 아, 그렇네요. 네. 이번에도 네트 걸리는 윤효빈. 5대 3. 두점 뒤져 있는 윤효빈의 서브입니다. 윤효빈 백핸드. 네, 얘는 소리 좋았죠? 네. 네, 직선 코스였는데요. 네, 제대로 맞았어요. 좋은 소리는 확실한 득점으로 이어지는 이은혜입니다. 다시 석점차로 벌려놓는 이은혜. 추격해야 되는 윤효빈입니다. 네트 걸리네요, 바로. 서브 득점 많아요. 네. 회전량이 많다는 건데요. 이효빈 6대4. 선수의 서브 연습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다시 두점 차입니다. 이은혜. 여섯 번째 게임. 네. 이은혜가 바로 공격을 시도해봤는데 네트 맞고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그 어떤 작전을 가진 서브였고요. 3구에서 분명히 이제 포인트 탑스핀을 시도를 했는데 중심 이동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한점 차요. 윤효빈 다시 이은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떴는데요. 자, 백핸드 랠리. 네. 자, 이은혜가 이번엔 이겨냅니다. 네, 이은혜 선수도 고집 있는데요. 한번 실수를 해서 변화를 줬지 않은데 똑같은 서브를 넣고 똑같은 패턴으로 시도를 했고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탑스핀을 하는 순간에도 임팩트도 좋았고 몸의 중심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다시 한 걸음을 앞서가고 있는, 더 앞서가고 있는 이은혜 두점 차입니다. 5대 7, 두점 뒤져 있는 윤효빈. 이번에 커트. 윤효빈! 이걸 아하. 받아칩니다! 이은혜! 네, 잘 지켰어요. 윤유빈 선수 포핸드 탑스핀 잘 했고요. 그할때 윤유빈 선수 그 포핸드 탑스핀 할때 가끔 이렇게 그 지면에서 발이 뜬 상태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지거든요. 저럴 때 지금 가장 강한 공이 나오지 않는데요. 네. 역시나 바로 역습을 당하네요. 자, 석점차 다시 조금 더 벌어집니다. 윤효빈의 서브. 많이 역시 서브 깎아요. 득점. 네. 네. 지금 뭐 본인이 낼수 있는 힘을 다 내면서 서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렇게 서브를 하면 길게 나갈 수 있어서 힘을 좀 아끼기도 하는데 윤효빈 선수 서브에 좀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네. 특히 이번 여섯 번째 게임에서 점수가 벌어지면 서브로 따라잡고 있는 윤효빈입니다. 그렇죠. 이은혜 강한. 아. 자, 탑스핀이 통했습니다. 네, 윤효빈은 서브가 살아나고 있고 이은혜는 본인의 이제 그 랠리, 그 탑스핀이 살아나고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예. 다시 석점차. 석점차가 됐다가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여섯 번째 게임. 자, 앞서 있는 이은혜. 렛. 자, 이은혜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포인트를 따내면 자, 마지막 파이널 게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윤효빈 석점 잊어 있는데요. 또 한 번 렛. 자, 이번 서브 신중하죠? 네. 이은혜 다시 한번 갑니다. 연속 두 개의 렛. 네. 나갔어요. 윤효빈 백핸드가 네.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게요. 윤효빈 선수 리시브 참 좋았거든요. 네. 아, 그런데 이은혜 선수 흔들리지 않고 소프트 플릭으로 먼저 좀 선제를 하고 연결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 참 좋았습니다. 첫 번째 소프트 플릭이 참 좋았어요. 이은혜 선수의 게임 포인트. 짧게 윤효빈 공격. 네. 네. 아, 윤효빈 선수의 아주 그 중심 이동을 하면서 라켓의 각만 바꿔가지고 상대의 백핸드 사이드를 노린 거 참 좋았고요. 그 전에 이은혜 선수의 저 푸시가 좀 느려요. 저렇게 푸시를 할 때는 조금 더 급격하게 좀 이렇게 들어가는 좀 스피드가 있는 푸시를 할 필요가 있죠. 점수차가 있을 땐 더 그랬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서브 득점 윤효빈 역시 서브로 점수를 좁히네요. 그렇습니다. 두 점차. 자, 이은혜는 한 점이면 되긴 합니다만 이 또 윤효빈이 또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 장면이 여섯 번째 게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은혜가 끊을 수 있는 방법은 한 점입니다. 10대 8 게임 포인트에 다시 올라와 있는 이은혜. 한 점이면 마지막 게임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아, 이은혜가 이은혜, 네. 가지고 옵니다. 11대 8 여섯 번째 게임 이은혜가 따내면서 두 선수의 게임 스코어 3대 3 마지막 파이널 게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윤효빈 선수의 그 리시브 플릭이 좀 스피드가 없었고요. 그러자 그동안은 이은혜 선수가 저런 공은 공의 스피드를 늘리면서 강하게 앞바퀴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공을 강하게 치지 않고 미들로 부드럽게 보내면서 윤효빈 선수가 좀 대비할 수 없는 그런 공 코스를 보내면서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공격을 상대의 백핸드 사이드 쪽으로 많이 넣었고요. 서브도 마찬가지고요. 자, 백핸드 사이드 중원 순으로 서브를 많이 넣었던 이은혜고요. 득점은 오히려 상대의 포핸드 사이드 우측으로 많이 득점을 했던 이은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게임 스코어 3대 3인데 네. 이 윤효빈 선수는 세 게임 연속 파이널 게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가장 많이 마지막 게임까지 가고 있는 윤효빈. 자,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마지막 게임에 지금 연속 두 게임 마지막 게임에서 살아 돌아왔거든요. 그렇죠. 네. 네. 어떤 심리적으로는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좀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나 이제 또 경기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은혜 선수가 중반에 좀 흔들리다가 다시 좀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 7게임 마지막 이게 매치 게임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마지막 게임에서 승리한 선수가 이은혜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마무리 짓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중심 이동을 하면서 상대의 포핸드 사이드를 노리는 포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멋있게 아주 들어갔죠. 네. 자, 일곱 번째 게임 먼저 득점을 한 이은혜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다섯 번째 여섯 게임 연속으로 포인트 따내고 있는 이은혜입니다. 백핸드 참선합니다. 이번엔 1대1입니다 손에 땀을 지는 일곱 번째 게임. 윤효빈은 이번 대회 32강, 16강, 8강에서 파이널 게임까지 왔고 4강에서도 마지막 게임까지 왔습니다. 차스포! 네트에 걸립니다! 네, 윤효빈 선수 이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스매시를 했거든요. 공이 좀 뜨자 스매시를 했는데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눌러서 치면서 공이 네트에 걸리고 말았네요. 네.
자, 이은혜가 다시 한 점 앞서가고 있고 오늘 서브로 재미를 많이 봤던 윤협이 서브 이어갑니다. 아, 네. 네. 네, 역시 그 서브의 위력이 살아있어요. 이은혜 선수가 리시브를 하면서 좀 부담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그 리시브를 했거든요. 네. 에, 그러자 바로 득점으로 연결하는 윤여빈 선수입니다. 에, 윤여빈 선수 오늘 서브 덕을 좀 톡톡히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위기를 서브로 극복해내고 있는 윤효빈인데요. 자, 그 위기 극복이 승리까지 안겨줄 수 있을지요. 자, 반면 이은혜는 자,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와. 나갔어요. 이번엔 네. 이은혜 서브가 좋았습니다. 네, 이은혜 선수 한 포인트 한 포인트 본인이 낼 수 있는 집중력을 최대한 내고 있고요. 야, 그리고 이 포인트를 따내고 힘차게 또 소리를 한번 질러봤던 이은혜입니다. 네, 지금도 긴 서브 참 좋았죠. 좋은 작전이었고요. 이은혜 이번엔 짧게 짧게 네트 맞고 나갑니다. 연속 득점 이은혜. 네, 이은혜 선수 좀 급해요. 저렇게 좀 짧게 들어왔을 때 너무 빨리 팔부터 나가지 말고 몸을 좀 붙이든지 다리를 조금 더 이동을 하면서 임팩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짧은 공인데도 팔부터 나가기 때문에 지금 각자가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고 임팩트가 정확한 임팩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런 실수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윤효빈 본인의 리듬을 다시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윤효빈 네트 걸립니다. 이은혜가 계속해서 포인트를 연속으로 따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점차. 네, 이은혜 선수는 지금 이제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사실은 자신감 있게 하기보다는 냉철하게 하고 있어요. 아, 네. 냉철하게 하나하나 뚝뚝 끊어가지고 한 포인트 한 포인트 1919 냉철하게 하고 있고요. 윤효빈 선수는 약간 좀 급해진 모습을 보이면서 범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자,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미래 에셋입니다. 네. 전 시간이 5대2에서 이루어졌군요. 네. 첫 번째 게임은 이은혜가 따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속 윤효빈이 따냈는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은혜가 힘을 내면서 따냈고 일곱 번째 마지막 게임에도 지금 석점 이은혜가 앞서 있는 상황. 자, 윤효빈 미래에셋증권 작전 시간 요청입니다. 네, 이은혜 선수는 역시 또 뭔가를 좀 이렇게 먹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서 네. 저 텐션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이은혜 선수입니다. 자, 이 경기 승자가 내일 결승에서 전지희 선수와 맞붙게 되겠습니다. 네, 윤효빈 선수 이제 한 번의 서비스가 이제 더 있는데요. 아마 흑서브 탑스핀을 넣고 어떤 작전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좀 자세는 흑서브보다는 사이드 스핀, 흑서브군요. 상회전을 놓고 하회전. 윤효빈 바로 공격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은혜. 자, 뭔가 생각을 하고 작전을 짜고 나왔던 윤효빈이었는데 이은혜가 이걸 또 잘 버텨냈습니다. 네, 제 눈에는 하회전처럼 보였는데 상회전이었거든요. 이렇게 플릭이 들어갔는데 저 상회전을 조금 풀로 스핀을 넣지 않은 상회전이었어요. 조금 더 과감하게 스핀을 넣어봤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네요. 네, 넉점차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윤효빈인데요. 엣지예요. 엣지까지 나옵니다. 네, 이은혜 선수가 저 공을 좀 강하게 치지 않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쳤거든요. 네. 그만큼 또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확실한데요. 행운이 들어갔어요. 엣지가 나왔죠. 자, 이러면서 다섯 점 차. 이은혜 쪽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기우는 느낌인데 윤효빈 선수가 자 여기서 추격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은혜. 아, 제대로 쳤네. 자, 이은혜 소리가 깨끗했습니다. 네. 맑은 소리, 고운 소리, 네, 청명한 소리. 이은혜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네, 저런 소리가 날 때는 이은혜가 조금 유리해 보이고요. 네. 윤효빈 선수 그래도 길 잘 지켰고요. 그거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그 압박을 견뎌내는 백핸드를 했는데 살짝 벗어나고 말았어요. 좀 아쉽습니다. 짧게 짧게 이어졌는데 이번엔 이은혜가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윤효빈 선수의 득점. 3대8. 네, 윤효빈 선수는 본인이 낼 수 있는 최대의 회전량을 가진 서브를 넣겠죠. 거리가 좀 있어요. 윤효빈! 자, 버텨내고 있는 이은혜! 이은혜! 이은혜 또 버텨냅니다! 이은혜 이게 마지막에 나오네요. 네! 이 장면은 정말 결정적인데요. 네.
아, 뭐 누가 이겼다 졌다를 떠나서 네. 이은혜 선수의 저런 플레이가 멋있거든요. 윤여빈 선수도 지금 상대를 흔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코스로 좋은 네, 공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윤유빈 선수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스피드가 좋았어요. 코스도 좋았고요, 이은혜 선수의. 네. 6점 차 범실이 나옵니다. 윤효빈. 급해요, 윤유빈. 지금도 저렇게 스매시 플릭을 할수 있는 서브가 아니었는데 자세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강하게 치면 물론 들어갈 수 있지만 실수할 확률이 더 높았죠. 네, 매치 포인트입니다. 이은혜 선수, 한 포인트면 결승에 갈수 있습니다. 렛! 경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은혜, 윤효빈, 이은혜! 자, 윤효빈. 네, 윤효빈이 아주 좋은 포핸드 탑스핀이 나왔어요. 네. 네, 상대의 회전이 많은 그 포핸드 탑스핀을요, 기다렸다가 가장 자신이 치기 좋은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윙의 스피드를 높이는 포핸드 탑스핀, 좋았습니다. 자, 네트에 걸리면서 이은혜가 이번 대회 결승에 진출합니다. 게임 스코어 4대3, 이은혜 역전승. 네. 윤효빈 지긴 했지만요, 본인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차세대로서 좀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네. 이은혜 선수는 중간에 좀뭐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한 포인트 한 포인트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결국 승리를 가져가는 그 모습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게임 정리해드리고 또이 경기에 대한 리뷰를 또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11대 4 이은혜 선수가 상당히 또 초반부터 초반 러시를 또잘 해내면서 7번째 게임을 가지고 왔고 최대 점수 격차 7점 차 벌려놓으면서 여유 있게 마지막 게임을 치렀고요. 그렇습니다. 서브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윤효빈 선수는 서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네. 못하면서 7번째 게임을 내주는 요인이 된것 같고요. 연속 득점을 또 많이 했던 이은혜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윤효빈 선수가 본인의 서브 때 서브 시에 득점 율이 높았는데 마지막 7게임은 오히려 실점 수가 더 높네요. 그리고 초반에 점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서 참 이렇게 쫓아가기에는 좀 어려운 역부족인 네. 그런 경기 양상이 됐었어요. 자, 윤효빈 선수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게임 내주고 나서 세 게임 내리 따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만 해도 윤효빈 선수가 좀 이기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이은혜 선수가 조금 처지는 경향이 또 있었고 계속해서 경기 중간에 영향 보충을 하면서 떨어진 당을 보충했단 말이죠. 사실은 오늘 이은혜 선수가요 오늘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나와가지고 아, 그때 네. 제가 우리 대한항공 강문사 감독님하고 너무 연습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저러다 지칠 텐데요 했는데 네. 강 감독님께서도 그게 걱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좀 지친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하루 종일 경기장 체육관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또 그랬던 것 같은데, 자, 그걸 또 극복해냈던 이은혜 선수, 어떻게 보면 좋은 경험을 오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중력과 냉정함으로 승리를 쟁취해낸 이은혜 선수였어요. 네. 자, 윤효빈 선수의 기록도 나오고 있는데, 상대를 좌우로 잘 흔들고 본인이 할수 있는 건 많이 보여줬는데, 마지막 게임은 조금 아쉬웠던 윤효빈. 네, 초반에 좀 급격히 무너져 버렸죠. 네. 그러면서, 결승행, 아쉽지만, 자, 이번엔 아쉽게 4강에 만족해야 되는 윤효빈 선수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윤효빈 선수가 대회 우승, 개인 단식 우승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효빈 선수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고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좀 선수이고요. 다만 그 세밀한 어떤 점수 관리라든가 포핸드에서 그 카운터 탑스핀 하는 그런 능력들, 디펜스 하는 능력을 조금 더 키운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될 것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네, 종별 우승 그리고 대통령 시도대회 개인 단식 우승을 했던 윤효빈. 자, 이번엔 조금 아쉬웠습니다만 가능성을 또 많이 남겨놓고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게 된 윤효빈이었고요. 이은혜 선수의 이번 대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 네. 전지희 선수와 맞대결인데 사실 전지희 선수의 벽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자, 오늘 경기의 그 흐름과 자신감이라면 또 재밌는 경기 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게임, 이전 게임에 이은혜 선수가 보여줬던 컨디션, 그런 공의 구질이 결승전에 나온다면, 글쎄요, 승부를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좀 어떤 경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합니다. 예. 자, 이렇게 오늘 경기 이 경기로 마무리가 됐고, 내일은 남자 4강 두 경기가 오전부터 있고,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여자 결승, 남자 결승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남자 4강 두 경기는 저희가 다 중계를 해드립니다. 임종훈, 조승민, 그리고 이상수, 김민혁의 대결. 네, 이 경기부터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2시에는 여자 결승, 그리고 그 경기 이어서 남자 결승까지 2021 올스타 탁구 대회, 이 대회의 최고의 승자 상금 2천만 원 네, 가져갈 선수가 누굴지 네.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벌써부터 이렇게 가슴이 좀 뛰는데요. 네. 내일 기대되는 장면, 명장면들이 좀 많이 나와주는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네. 기대해 봅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도 기대하면서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박지현 청소년 대표팀 감독, 그리고 캐스터 박재범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픽셀캐스트를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